오늘은 히프밸리 카쉘터 자립 영상과 여러분들께서 몇 가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캠프밸리 카쉘터의 방수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캠프밸리 카쉘터가 방수가 잘 된다는 말도 있었고요, 방수가 안 된다는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재는 방수 테스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캠프밸리 측에서 제가 리뷰를 한 후에 방수 테스트를 진행해 놓은 게 있어요, 블로그에다가. 그거를 제가 하단에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아셔야 할 게, 비 오는 날에는 이렇게 웨빙을 차량 실내에 걸어 놓으면 이곳으로 물을 타고 들어와서 실내로 물이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 오는 날에는 웨빙을 차량 손잡이에 걸어 주시는 게 좋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도킹 부위 아래쪽에 남는 공간을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범퍼 위에까지는 자석이 붙어요. 그런데 범퍼는 플라스틱이죠. 그래서 자석이 안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쪽에는 자석으로 커버한다 쳐도 여기 아래쪽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유입될 수밖에 없어요. 이 웨빙을 밖으로 팩다운 하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팩다운을 한번 해보세요. 당겨서 팩다운을 해주시면 여기가 좀 더 범퍼랑 밀착이 되면서 최대한 공간을 더 없앨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범퍼가 그 길이 조절을 잘해서 최대한 이쪽에 같이 붙게 만들어서 아래쪽에 펼쳐가지고 돌멩이로 붙여주면 그래도 바람이 들어오는 공간을 최대한 막아줄 수 있을 겁니다. 자, 도킹 부위를 모두 제거를 했고요, 그 상태로 바로 차량을 앞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차량과 도킹을 제거한 상태예요. 지금 현재 스트링을 아무데도 연결한 상태가 아니고요, 딱 팩만 박아놓은 상태예요. 보시면 바람에 굉장히 잘 버티고 있죠.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어요. 아, 이래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나. 한번 자립을 시켜볼게요. 이 단면 월은요, 원래 블랙 색상이면 블랙 색상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캠프밸리 단면 월은 카키 색상입니다. 자, 이제 업라이팅 볼트를 업라이팅 볼트를 버클이 있는 아일렛에 잡아놓고 스트링을 걸어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섰죠. 아니 근데 지금 아까 범퍼에 너무 갖다 붙여놓으니까 여기가 너무 펄럭펄럭거려서 보기가 싫죠? 반면 올해는 보시면 이렇게 위쪽에는 아일렛이 두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아일렛 두 군데가 있는 곳이 위입니다. 근데 이걸 걸어 주실 때 스트링을 빼가지고 이 단면 월을 먼저 걸고 그 위에 스트링을 걸어 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바람이 불어도 빠지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단면 월의 사이드에 보시면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그거를 텐트 본체에 같이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고리를 다 걸어줬지만 실상 바람이 많이 부는 상태인데 이 부분이 많이 뜨죠. 이런 데가 뭐 따로 고정되는 곳이 없어요.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바람을 막아주는 용도로는 사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가장 좋은 것은 이 양쪽에다가 뭐 지퍼를 달아가지고 지퍼를 채워 올리고 뭐 그런 방식이 제일 좋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단가가 좀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지퍼가 있어요. 이 지퍼를 쭉 열어주면, 그리고 이 출입구는요 이렇게 옆으로 말아주시면, 뭐 그리고 사실 여기 위쪽에도 고리가 하나 더 있으면 잡아주기가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점도 좀 아쉽네요.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라운드 시트를 한번 펼쳐봤습니다. 와, 근데 보기보다 그라운드 시트가 딱 맞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딱 여기까지만 그라운드 시트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 앞부분 출입구 쪽에도 그라운드 시트가 딱 맞게 거의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끝에 보면 이렇게 팩다운 할 수 있게 닫건이 달려 있어요. 모서리 부분에 팩다운 한 것을 뽑아 가지고 같이 결합을 해 주시면 그라운드 시트도 아주 간단하게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이 그라운드 시트는 정말 마음에 드네요. 어우, 굉장히 널찍하고 좋아요. 아우, 등뱅이가라, 씨. 아유, 등뱅이. 와, 그라운드 시트는 좋아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요. 지금 차량과 도핑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 단면을 이용해서 트렁크 텐트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아일렛을 이용해서 뭐 이런데 스트링을 이용해서 묶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자석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딱 붙여주시면 여러분들이 쉘터에서 식사를 하실 때 음식 냄새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저녁에 잠잘 때 사실 여기 이렇게 열어놓고 자면 뭔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뭐 좀 춥기도 하고 그럴 때 이렇게 단면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아늑하게 차박을 즐길 수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또 텐트 접는 영상 좀 찍어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텐트 접는 영상까지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이거는 그냥 만든 방법인지는 저도 몰라요. 그냥 제가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텐트를 접을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게 텐트 실내에 이렇게 간격을 조절해주는 이 버클이 있어요. 이 버클은 반드시 체결을 한 다음에 철수를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에 칠 때 훨씬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 출입구들은 전부 다 닫아주세요. 저는 지금 귀찮아서 그냥 철수하는데 문 같은 거 웬만하면 다 닫고 접어주세요. 텐트를 펼친 상태에서 요 가운데 센터를 기준으로 반으로 접어줍니다. 요렇게요. 이런 식으로 접어주세요. 여기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쪽 버클이 있는 곳이 센터겠죠.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접으셨으면요 또 가운데를 기준으로 반반 접어주세요. 접으시면서 안에 있는 공기를 이렇게 다 빼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또 접어주세요. 그리고 접으시면서 이런 스트링 있죠? 스트링. 스트링을 하나 밖으로 빼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또 접어요. 접어줬죠? 여기서 또 접어. 안으로 또 접어.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가 됐으면 스트링 있죠? 요걸로 그냥 말아서 묶어요. 대충 이렇게 접어주시면 가방을 넣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창문을 안 닫고 대충 잡아서 그런데 창문도 다 닫고 차곡차곡 이쁘게 개면은 딱 작게 네모나게 사이즈가 나올 거예요. 대충 이런 식으로 접는다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네, 네 지금까지 캠퍼밸리 카쉘터 자립 설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